감동도 나설 데가 없다면 스스로 만들자 해서 사실 일요일에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 보시고 마음에 괜찮으셨다면은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인스타에 유수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나오지 우리. 예, 검색하면 나오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오늘 한 거 말고도 다른 곡들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도차라고 저희 작년에 났던 EP 타이틀이고요. 고양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흘러가고
기타를 쳤어야 되는데 끝부분에 멘트를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물을 먼저 마셨고요. 사실 경사가 아니구나. 네, 저희 사실 월요일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차에 치였어요. 제가 바로 집 가다가 앨범 녹음 무사히 끝나고 가다가 다 와가지고 지금 물리치료 중인데 제 마음을 대변하는 곡입니다. 네, 준비됐어요? 박승민 씨? 네, 다음 곡 I don't wanna wake up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이었습니다. 평상시 원래 이게 마지막 곡이어서 왠지 끝내야 네, 다음 곡 유커원칙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곡 레인아웃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남아 비즈니 오실 하우스 분들도 되게 좋으니까 끝까지 자리 잡게 해주시고, 저희는 유수림이었고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다 합니다. 괜찮으셨으면 팔로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신곡인데 아직 제목은 안 정했어요. 근데 저희끼리는 장산범이라고 부르고 있는 곡인데 그거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